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, 한남동에 위치한 레드문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가 중식, 사천식, 뭐 주점, 요리 주점 뭐 이런 곳이에요. 저는 처음 가봤는데 후배놈이 그냥 여기 가자 그래가지고 안 가본 곳이라 갔는데 뭐 들어보기도 했고, 네. 갔는데 사천식이더라고요. 저 사천식인 줄 모르고 갔는데 저 매운 거잘못 먹는데, 네. 이제 가보니까 막다 시뻘겋고 막다 저기 무슨 사천식 메뉴들만 있어서 좀 걱정은 했는데, 근데 꼭 매운 것만 있지는 않더라고요. 네, 여기 메뉴 보이시죠? 메뉴는 좀 간편해요. 네, 저기 조금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르기 괜찮은 것 같고, 저 고추 붙어 있는 거 저게 매운 것 같더라고요. 네, 저거 다 빼고 저거 이외의 것들만 시켰어요. 뭐 칵테일 있고 맥주 있고 와인도 조금씩 있는데, 저희는 와인을 가져갔거든요. 그래서 와인을 가져갔는데 콜키지가 5만 원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3만 원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5만 원이라고 하셔서 좀 고민을 했죠. 이게 꼭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콜키지에 합당하는, 예를 들어서 와인을 정말 즐기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잔, 서빙 뭐 이런 핸들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가격을 책정하는데, 그 마음속으로, 네.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집 갔는데 막 10만 원뭐 이러면 비싸다고 느끼는데, 막 호텔 식당 뭐 이런 한정식집 뭐 10만 원은 괜찮은 것처럼 콜키지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5만 원이 전아막 서비스 좋고 뭐 이런 핸들링 잘 해주시고 뭐 이런 곳에서 5만 원은 전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, 여기는 5만 원이라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. 근데 그냥 뭐 가져간 거 어쩌겠어요. 저 무거운 저거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, 네. 그래서 저 샴페인 하나 들고 왔어요. 첫 번째 메뉴는 요거 삼겹살 들어간 파 올라간 무슨 그런 사천식 요리인데, 그거 맛있더라고요. 네, 맛있어서 조금 기대했죠. 솔직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배놈 따라왔는데, 사천식이라서 좀 긴장을 하고, 에이, 먹을 거 없겠다,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막상, 이거는 괜찮, 맛있더라고요. 네, 저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. 네, 막파다 떨궜죠. 네, 저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서, 네, 다시 집어먹죠. 네. 이건 맛있더라고요. 고추기름도 별로 안 맵고. 네, 그리고 중식이랑 개인적으로 샴페인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아무래도 저기 중국 음식이 좀 기름기가 많아서 좀 아무래도 입안을 좀 씻어주는 샴페인 종류가 좋더라고요. 그 산미와 기포 뭐 이런 걸로 좀 입안을 씻겨주는 샴페인이 중식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사천식은 좀 매콤한 것도 있어서 샴페인 레드랑은 드시면 안 돼요. 매운 거랑 레드랑은 안 어울려요. 네. 이거 뭐 저희는 안 매운, 다들 안 매운 것만 시키기는 했는데, 요건 유린기예요. 개인적으로 파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파 올라간 거 보면 너무 좋아요. 네. 근데 튀김은 그냥 소스였던 것 같아요. 요거는 멘보샤인데 특이한 게 양쪽을 직빵이 덮는 게 아니라 한쪽은 오픈이죠. 멘보샤야 뭐다 맛있죠. 네, 멘보샤 괜찮았어요. 네. 유린기 조금 튀김만 좀더 바삭바삭한, 전분을 안 쓰고 밀가루 반죽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, 이거는 무슨 사천식 무슨 파스타 뭐 이런 건데, 이거 왜 거꾸로 들어가냐? 제가 좀뭐 잘못 찍었나 봐요. 네, 안에 뭐 계란 들어가 있고 그런 사천식 뭐 이건데, 이거는 그냥 그랬어요. 제 입맛에는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이건 다진 돼지고기랑 뭐 사천식 그런 소스로 해가지고 한 건데,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어요. 비주얼은 괜찮기는 한데, 좀 애매모호한 맛? 네, 그래서 고수 왕창 달라고 해가지고 고수랑 먹으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. 네,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, 이게 고수를 요청해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깜빡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 요리에 고수 시켜 먹어서,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 왕창 달라고 해서 드세요. 이거 고수랑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. 다른 것들도 좀 고수랑 먹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, 멘보샤 이런 것들 고수랑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. 네,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. 약간 빨간 톤에 사천식 하면 왠지 다 빨간 시뻘건 색만 생각나서 여기 분위기도 빨갛더라고요. 네. 근데
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메뉴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런 사천식이랑은 샴페인을 드시라는 거.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? 네, 저희 가져간 샴페인도 좀 나름 이제 유튜브 한다고 좀 열심히 찍고 있는데, 이때 또 할로윈이라 저런 스티커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볼랭저라는 샴페인인데, 이게 피노누아 잘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예요. 그래서 피노누아를 주력으로 하는 데인데, 볼랭저 저 어린 거 먹으면 좀 별로게 느낄 수도 있는데, 약간 좀 거친 산미가 있고 조금 약간 투박한 맛이 있는데, 이건 좀 숙성이 된 거거든요. 이거 제 셀러에서 1년 넘게 있던 거라 좀 그런 것들이 좀 잔잔해지면서 오히려 이날은 되게 괜찮게 먹었어요. 이거 한 1, 2년만 더 숙성시켜도 훨씬 맛있어질 것 같거든요. 근데 초반 본다는 그래도 훨씬 낮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전반적인 평은, 와인을 그렇게 즐기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와이니스타 그렇게 많지 않고, 콜키지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, 뭐 그렇기는 한데, 근데 4,000원씩 땡길 때, 뭐, 요 동네 가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좀 아쉬운 게, 좀, 나중에 한번 다시 가면, 고수 좀 이빠이 달라 그래가지고, 고수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향신료랑, 저기 4,000원씩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? 네. 그걸 못해서 이번에는 좀 아쉬웠네요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.